네요. 어디까지 가시는데요? 이거 지금. 아유, 나가 따라와.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라옵니까? 나 올해 마지막 60 아니야. 예예. 동생하고 고생할 때가 있어. 뭘 하려고? 내 한갑 잔치를 해주는 거야. 내가요? 어. 근데 잔치를 보내주는데 하늘에서 벌어줘. 하늘에서. 하늘에서요? 하늘에서 환갑 잔치를요? 와. 아니 하늘 위에서 환갑 잔치를 한다고요? 야. 어 형님. 어. 저거 그거 아닙니까? 패러글라이딩 아닙니까? 아, 그렇지. 저게 바로 저거야. 저거 타야 되는 거야. 그 저걸 타야 되지. 아, 나 못 타야 되다. 나는 저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돼요. 어? 빨리 올라와. 엄철수 씨 환갑의 포부가 하늘 위에서 백두대간과 한 몸이 되는 거였다고 하네요. 네, 백두대간. 저기가 바로 엄철수 씨를 가슴에 품어준 백두대간입니다. 전체가 이 백두대간 줄기죠. 저쪽이 다 가요. 와, 이거 높이가 얼마 됩니까, 지금? 이게 거의 900m 되죠. 900m. 와. 자, 오늘 여기서 한번 가슴을 확 열고 내려보자고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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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60평생 처음 해보는 나를 위한 도전.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. 그러면은 내 말. 아, 이거 꼭 입어야 됩니까? 자,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마라 빨리 천천히 오셨고요. 그런데 기복을 하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더니 벌써 다리가 풀렸나 봅니다. 이게 바로 엄철수 씨를 하늘 높이 올려줄 기구. 그런데 엄철수 씨 긴장한 표정이네요. 근데 이때 와와와오와와저 끝난다. 와와 엄철수 씨가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어서 김호곤 한의사도 하늘 높이. 역시 허당 김호곤 한의사 하늘에 올라서 웬 신발 타령이에요. 신발 한 짝만 땅에 남겨두고 몸은 바람에 맡기고 진정 자연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. 내가 낭만 고수다. 늘 우러러만 봤던 백두대간.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 품이 더욱더 넓고 따뜻해 보입니다. 갈 때까지 가보자. 화이팅! 굽이굽이 가을을 벗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백두대간. 골짜기골짜기마다 사연이 있고 추억이 있고 낭만이 가득한 것. 자연 앞에서는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는 인생인데 왜 그리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해 안달을 했던지. 지난날 어두웠던 과거를 지워버리고 진정 자연과 하나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순간.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오늘따라 참 고맙습니다. 드디어 하늘보다 땅이 가까워지고 안전하게 착륙. 이어서 들어주시고요. 형님! 형님! 아이고! 여기까지 살았어요. 살아오셨네. 살아오셨네. 아, 너무 좋아. 형님 안 돌았습니까, 혹시? 아, 돌았는데. 와! 야, 나는 그냥 편하게.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. 갑자기 그냥 막 돌기 시작하는데. 우리 내년에도 예. 동생하고 한번 예. 더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. 알겠습니다. 예. 높이까지. 예. 완전 비상을 하죠. 비상까지. 비상을 하자고요, 높이. 환갑의 도전. 뿌듯함이 뒷모습에서도 되어 나옵니다.